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마감을 기록하는 700점 보장반 이지 토익을 강의하는 차지영 강사입니다. 벌써 두 번째 여러분과 지금 무료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무료 강의는 좀 보셨나요?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은 문법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풀이가 가능해지는데 항상 문제는 어휘가 걸림돌이 될 거예요. 어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휘를 외울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막막하신 분들은 우리 강사진들이 만든 어휘장이 지금 시즌2입니다. 시즌2. 우리가 막 또 배포하고 있어요. 자, 시즌2인데 시즌1 강의도 들으시고 시즌2도 들으시고 앞으로 계속 제공되니까 요 어휘장 어휘만이라도 잘 공부하고 가시면은 시험장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무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요. 우선은 명사 어휘들 매달 나오는 애들 위주로 제가 우선순위로 이제 정리해드리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우리 끝에가 이렇게 MNT로 붙은 건 명사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adjust가 원래 동사가 있었고요. advertise, 동사가 있었는데 MNT가 붙으면은 명사가 돼서 조절하다, 조정하다, 수정하다가 조정, 수정, 명사가 됩니다. 얘가 원래 동사로 밑에 adjust, A는 A를 수정하다, 조정하다, 조절하다, 타동사도 있고요. adjust to는요, A에 적응하다에 자동사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우리가 자타의 개념은 아시겠죠? 우리 하나 잡아볼게요. 자, deteriorate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 요게 원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사로 많이 써요. 악화되다, 나빠지다. 얘는 목적어 없죠. 근데 이게 3월 달에 140번 문제에 자, 뭔가를 악화시키다에 타동사로 났습니다. 정확히 3월 달 2012년 140번 문제. 이건 아마 우리 이지토익 학생들은 다 수업 중에 풀이를 해드렸어요. 즉, 뭘 말하고자 하려냐면 우리가 한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 둘 다 가능한 애들이 있습니다. 뭐 리커버 같은 것들. 자, 되찾다도 있고 회복하다. 되찾다가 타동사. 회복하다는 자동사를 어디에서 회복? From과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게 있어요. Assemble. 뭔가를 조립하다 타동사와 모이다 자동사. 싼 동사가 자타가 다 있는데 우리가 원래 140번은 어려운 문제가 나죠. 이게 어렵게 나섰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동사로 많이 외웠을 텐데 타동사도 있다. 마찬가지야. adjust a가 a를 수정하다, 조정하다, 조절하다 타동사도 있고 adjust to가 나왔으면 이제 전치사가 쓰면 자동사인 거 아시겠죠? 어디 적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자동사로 우리 배우죠. 그쵸? 어디 지원 신청하다 for, 적용하다 to. 근데 얘가 타동사도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많이 쓰지는 않지만 토익에서는 거의 자동사인데 얘가 뭐 이렇게 선크림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to face 이게 뭘까요? 나는 apply 자동사를 알았는데 왜 얘가 왔지? 그럼 사전 찾아봐. 어디에 바르는 거야? 크림을 얼굴에 바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사가 얘도 거의가 우리 수정하다, 조정하다, 조절하다, 타동사로 많이 나오지만 자동사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투가 쓰면 아 이거는 조절하다가 아니라 적응하다구나. 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자타가 구분이 됩니다. 또 관련 표현은 make an adjustment to 명사. 어디에 수정 작업을 가다 볼까요? make an adjustment to 명사. 뭐 어렵게 표현했네, 그쵸? 어디 명사의 수정 작업을 가다. 그냥 쉽게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볼까요? Make an adjustment to the planning. 계획에다가 수정 작업을 만들었다는 거니까 즉 계획 안에 수정했다 하시면 돼. 계획을 수정했다. 그냥 뭐 쉽게 adjust the plan과 같은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할게요. 자, 광고도 advertisement는 다 아시겠고 커머셜도 광고인데 이건 주로 라디오나 TV에 나오는 상업 광고를 커머셜. 얘가 형용사도 있습니다. 상업용에도 있어요. 알아두시고요.
자, 관련 표현은 우리가 광고를 내는 걸 put이나 place를 써서 put on advertisem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lassified가 우리 교차로 같은 데 보면 구인 광고란 따로 있고, 그죠? 부동산 광고 따로 있고, 사고 팔고 이런 거 따로 있죠. 그죠? 사고 팔고 이렇게 항목별로 세분화된 광고를 classified라고 표현하고요. 원래가 classify가 타동사로 뭔가를 세분화하다라는 동사에서 PP가 돼서 세분화된 항목별 광고 됐습니다. 동사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3번 스트라티지가 전략, 전술, 매달 나오죠. 우리가 마케팅 전략, 복합 명사 있고요. 뭐 할 전략해서 투부 정사가 전략을 또 이렇게 주로 꾸며요. 얘랑 같은 게 plan도 투부 정사가 꾸며서 뭐 할 계획도 있고요. 대적 고객 유치할 전략. 형용사가 strategic, 전략상의 형용사 있습니다. 됐고, manufacturing 갈게요. Manufacturing은 우선 불가산이에요. 우리가 불가산이라는 건 셀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 앞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어나, 언이나, 원, 투, 쓰리, 못 와요. 그럼 for는 올까? for도 못 오겠죠? 원, 투, 쓰리, 포, 못 와요. 됐습니까? 그렇다고, 이거 틀려요. 그렇다고 불가산 명사 뒤에 S나 ES 못 써요. 불가사는 앞에 어와 언이 없어요. 못 와요. 뒤에 복수형을 만드는 SS도 못 옵니다. 우리가 셀 수 있을 때 여러 개 할 때 S나 ES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기본인데 이건. 여기 왜 더가 오죠? 이러고 있어. 더. 자, 더는요. 셀 수 있건 셀 수 없건 하나건 여러 개건 다 와요. 이걸 잘못 공부한 분들은 더가 왜 불가산에 더가 오지? 왜 못 오지 그럼? 뭐 다 오거든요. 얘는 특정 명사를 콕 집어 그라는 뜻이 추가가 돼요. 그 여자, 그 여자들. 됐습니까? 다시 써볼게요. 자, 이게 또 뭔가 싶으신 분들. 얘가 나왔으니까 해드릴게요. 가사는 셀 수 있다면 하나, 두 개, 어나, 언 또는 원, 투, 쓰리 이런 게 붙어요. 아니라면은 셀 수 있는 게 어가 없으면 뒤에 S나 ES 복수라도 있어야 돼. 아니라면 소유격이나 더 같은 한정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카, 원카 할 수 있죠. 또는 컬스, 자동차들. 그 차, 더 카. 그 차들, 더 컬즈. 다 돼, 더. 됐죠? 하지만 불가사는 매뉴팩처링 없어요. 매뉴팩처링도 없어요. 근데 더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라고 붙을 수 있다. 어쨌거나 manufacturing은 태어난 게 여러분 ing가 붙어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이거를 우리 또 이제 동명사랑 헷갈려라. 동명사 헷갈릴까? 헷갈리면 안 되는데 동명사는요. 자, manufacture가 뭔가를 제조하다의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알겠죠? 동명사는 이 동사가 ing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건데 얘 목적어까지 있어야 됩니다. 해석은 무엇을? 제조하는 것, 만드는 것, 이게 동명사고 지금 얘는 그냥 태어난 게 제조업, 아인정의 명사입니다. 자, 혼동어위가 manufacturer, 제조업자, 업체, 가산이야. 사람은 100% 가산이에요. 그래서 어가 붙거나 S가 있거나 더가 있거나 소유격 이런 게 와야 돼요. 제조하다에서 나온 거고요. 같은 경우 아인정태로 생겨먹은 애들이 있습니다. accounting, 회계 업무, accountant, 회계사. planning은 계획인데 얘가 불가산인데 이건 중요해요. 불가산. 계획은 가산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 할 때 make a plan 해서 어가 붙거든요. 됐죠? 또 계획대라면 plans 이렇게 붙어 쓰이는 거예요. 됐죠? 매표가 티켓팅, 티켓은 표, 가산. 그래서 뒤에 게 가산, 어나, s. 앞에 불가산. 자, 정리하시고요. 뭐 필기는 뭐 일시정지하고 하시면 될 거예요.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respondent 사람 명사니까 가산이겠죠. 한 명 여러 명 respondents. 자, 그럼 얘가 응답하는 사람인데 원래 응답하다 respond는 to가 나왔다는 건 자동사인 거 아시겠죠? A에 답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사 response는 in response to 명사 당신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갈게요. 자, 같은 형의 ent로 끝나는 건 사람 명사가 있다는 거. resident, 거주민이고요. 이거는 residence. 아까 respondent, 사람, response, 반응, 명사. resident, 사람 명사, residence, 거주지, 주소.
자, correspondent 특파원. correspondence 주고받는 서신 편지. 자, 같이 오시고요. 갈게요. 그래서 ENT나 우리가 ANT나 ER이나 OR로 끝나거나 EST, finalist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게 또 사람 어미, 사람 점리어, 사람 만드는 명사입니다. 됐습니다. 반응은 피드백 아시죠? 얘가 받다, receive, 긍정적인 반응을 얻다 또는 반응 어떤 반응을 해줘도 give a feedback on B, 뭐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자, 강의 닥터 assembly, 아까 동사 assemble, 모이다 자동사와 조립하다 타동사 있습니다. 구분은 자동사는 뒤에 목적 없죠. 명사 없어요. 하지만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표현에 automate가 자동화시킵니다. assembly 라인은 복합명사요, 조립 라인. 공장의 생산 라인, 조립 라인, 포장 라인 있죠? 자, 그 다음 이 책은요, 이 책장은요, requires some assembly. 조립 작업을 필요로 요구하는 책상입니다. 조립용 책상이란 얘기야. 조립용 책장. 됐습니다. attention 명사 볼게요. 자, attention도 주목과 주의 관심. 자, pay attention, please 하죠. 주목해주세요. 주목해주세요. attention. 얘랑 어울리는 동사가 어디에 관심을 주의를 주다 할 때는 give나 pay가 어울리고요. 어디에다가 관심을 주는 거니까 전치사는 어디에 to를 씁니다. 어디에 관심 주다, 뭐다, pay attention to예요. 반대말은 관심을 끄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관심을 끌기 때문에 draw attention from. 반대말 같이 뭐 쉽게 외워졌네요. 넘어갑니다. 자, 얘가 이제 설명할게요. Deteriorate가 정확하게 2012년 3월달 140번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지토익은요, 기본 반 중에서도 가장 문제풀이가 많은 반, 또 가장 문제를 많이 접하는 반인데 우리가 이런 건 다 수업 중에 많이 우리 이지토익 학생들은 다 풀어봤을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700점 보장관이죠? 지금 4,500점대 정치기가 있거나 문제풀이반 갔지만 또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점수가 오르지 않는 분들은 기초를 좀 탄탄히 하시고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셔야지 점수도 확 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언제나 환영하니까 와주셔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거예요. 예. 또 은근 또 홍보를 했네요. 자, 수업을. 자, 어쨌든 그때 해드렸어요. 되게 중요한데 deteriorate가 악화되다, 나빠지다, 자동사로 많이 나지만 3월달에 얘가 타동사로 났어요. 그 문제가 뭔지는 아주 설명이 길기 때문에 이건 제가 수업 때 오시면 또 제가 다뤄드리고요. 타동사에서는 뭔가를 악화시키다가 있어요. 됐죠? 악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난 거 알아두고요. 우선 볼게요. 악화되는 상황은 deteriorating condition. 우리가 자동사는 명사를 꾸밀 때 ing으로만 꾸미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지는 상황은 deteriorating condition. 됐습니까? 얘가 근데 타동사도 있다는 거 알아둬요. 악화시키다. 뭔가를 악화시키다. 됐죠? 이것도 알아두고요. 우선은 거의 자동사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아둬요. 그 다음 뒤에 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 quite seriously.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 이렇게 수식어가 올 수도 있고요. 됐죠?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도 올 수 있고요. 혼자도 쓰이고요. 수식어도 오고요. 이렇게 자동사의 특징을 정리해주세요. 어려운 어휘였습니다. 자, 이그자민 가겠습니다. 검토하다, 조사하다, 자세히 보다, 파트원에선 보다로 나오죠? 여자가 메뉴판을 보고 있습니다. The woman is examining the menu. 이렇게 보다가 있고요. 관련편에 검토하다, 지원서리. 철저하게, 꼼꼼하게 검토되다, thoroughly. 부사랑도 자주 어울려요. 명사가 examination은 조사, 검사, 검토인데요. 우리가 실제 전기토익에 further examination을 찾는 게 낫습니다. further가요, 우리가 추가, 차후에, 추후에 이런 뜻과 추가적인 이란 뜻과 또 하나가 더 깊게 들어가는 심층적인 이란 뜻이 있어서 이걸 심층적인을 모르면 이걸 못 찾았던 문제가 있었어요. 됐습니까? 심층적인 조사 검토는 대질의 내용을 어쩌고 저쩌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 다음 physical examination은 physical
physical, 체크업과 같아요. 체크업. 체크아웃이 아니에요. 체크업입니다. 체크업. 신체 검사 건강 검진을 physical examination. 이걸 줄여서 physical exam이라고도 합니다. 자, 정리는 뭐 일시 정지하고 하시면 되겠고요. 가겠습니다. 스페셜라이즈 가볼까요? 우리 이지토익선 맨날 강조하는 건데. 자, I랑 G랑 이로 끝나는 게 원래 타동사 정리해볼게요. Customize, Finalize, Realize. 자, Customize,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작, 주문 제작, 맞춤 제작하다. 여기서 형용사가 Customized. 만약에 Customized 와치하면 뭐겠어요? 그죠? 주문 제작된 시계 이런 거예요. 됐죠? Finalize 알고 다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뒤에 온다는 얘기인데 원래 IG가 목적어 오는 타동사니 아니어서 중요하고 되게 많이 나와요. Specialize in입니다. 됐습니까? in이 오고 명사나 동명사도 입니다. 뭐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Volunteer 갑니다. 명사, 동사 똑같습니다. 자원하는 사람, 봉사자, 어디 지원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인데 관련 표현이에요. 중요하죠? Volunteer 투부정사가 취어요. 자발적으로 뭘 한다, 뭘 지원해서 한다 했어. 뭘 하는지를 뒤 투부정사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Volunteer 동선형은 뭐 하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같은 형 hesitate 투부정사. 뭐 하는 걸 꺼려합니다. 꺼리다. Strive 뭐 하려고 노력하다. Determine. 이게 decide랑 똑같죠. Decide, determine. Determine이 아니에요. 그 다음 choose도 같이 알아둬요. 자, 추주가 선택하다 고르다 라고만 읽었으면은 실제 문제 났거든요. 이게 선택하다 고르다 말고 결정하다도 있습니다. 투부정사 쓰면 어떤 동사할 것을 결정을 내리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세 개 알아두시고요. intend는 뭐 할 작정이다인데 얘는 얘랑 같아. plan, aim, 3종 세트예요. intend. 이런 건 기본으로 외우고 가셔야지 우리가, 물론 LC의 점수도 있겠지만 700 이상, 600, 최하 600 이상을 바라보는 분들은 이런 어휘는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닌데 몇 개 더 써드릴게요. 이런 과에 쉬운 애들도 있어요. want. 뭐 하기를 원하다. 얘 fail도 있습니다. fail도 3월달 문제 났습니다. 3월달에 fail, to 원형은 뭐 하는 걸 실패하다는 건 결국 못하다. 됐죠? 그 다음 offer. 오퍼가 투부정사에서 무엇을 제안하다가 있어요. 물론 오퍼가요. 사형식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무언가를 주다도 있지만 됐죠? 얘가 삼형식에서는 뭐 하는 것을 제안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600점을 넘게 한 기본으로 알고 갈 단어입니다.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supply. 자, supply도 동사, 명사 똑같고요. 우선 명사에서는 supply and demand, 공급과 수요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office supplies, 아주 자주 보죠. 사무용품, 비품은 주로 이렇게 복수형을 쓰는데 만약에 office, 선생님 복수를 쓰라 했는데 왜 얘는 복수 아니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도 해야겠죠. 궁금해야지, 또 궁금한 게 많아야지 발전이 있어요. office supplies 또한은 우리가 그냥 얘는 단수를 씁니다. 이게 사무용품점이고요. 스토어 없이 그냥 사무 비품은 이렇게 복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 다음 supplier, 공급업자, 업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 명사가 우리가 회사, 부서도 돼요. 이게 있잖아, 파트 2 있잖아. 우리 LC 이제 후로 물었을 때 후로 물으면 무조건 사람? 이러면 이제 절대 LC가 늘지 않아요. 점수 안 나옵니다. 후로 물었을 때 사람만 답이 아니에요. 사람도 답이고 회사도 답이고 됐죠? 어떤 부서도 답이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회사나 부서 같이 항상 supplier, 공급업자, 공급업체 같이 알아두고 얘가 provide처럼 자, provide 중요한 동사예요. 삼형식이야. 사형식이 아니라 삼형식으로 사람에게 사물을 제공하다. 이건 또 중요하니까 써볼게요. 자, provide 같이 가요. 자, 사람에게 사물을 제공하다. 원래 이거 offer다. 자, 오퍼 몇 형식? 오퍼? 사람, 사물. 바로 아시면 사형식. 자, 해석은 똑같죠? supply, 삼형식.
삼형식이니까 supply나 provide 사람 사물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고 뒤에는 전명구로 수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 with를 써야 돼요. 됐죠? supply, 사람, with, 사물, provide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동사, 명사 똑같은 애들 볼게요. survey. 얘가 설문조사라고만 알고 가면은 이제 안 되는 게 조사하다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타동사고요. 목적어가 누가 오냐면 이렇게 사람이 오기 마련이죠. 이런 사물한테 설문조사입니까? 이 볼펜한테 설문조사 아니겠죠?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떤 고객들한테 됐습니까? 어떤 친구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다. 당연히 사람 옵니다. 타동사인데 사람이 목적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조사를 실시하다 conduct survey 같이 씁니다. conduct survey. 됐고요. 아, 잠깐 하나 더 알려줄게, 그러면. 자, 알려줄게 또 많네요. 얘가 주로 왔으면 이런 구조도 많이 나. 어떤 조사가 어쩌고저쩌고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뭐 학생들 설문을 돌렸어요. 충북대 학생들한테. 뭐, 아니면 여기 어떤 대학교 학생들한테. 학생들의 설문지가 이 나인데이즈의 어휘장이 굉장한 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럴 때 쓰는 게요. 그죠? 또 이렇게. 자, indicate나 show나 reveal 대절.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indicate, show, reveal 대절은 얘가 단수면 s가 있겠고요. 특이사항인 이런 조사가 또는 어떤 결과가 어쩌고저쩌고라는 것을 나타내주다, 보여주다, 드러내다 할 때 자주 어울리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필기하셨죠? 자, 갑니다. 자, 마켓도 명사, 동사 똑같아요. 얘가 시장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명사는 시장이지만 광고하다, 시장에 내놓다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명사에서는 owner가 외우시고요. Be on the market은 시장에 나와 있다니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 출시하다 release도 있습니다. release는 상품을 출시하다 또는 결과 소식을 발표하다도 있고요. 얘가 발표나 보도 자료 또는 우리 앨범 같은 발매라는 것도 있어요. 됐죠? 여기서는 최근에 released 된 결과들. 얘가 동사였던 게 PP가 돼서 여기선 발표가 된 연구 결과 이렇게 발표하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reliable 가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해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So, reliable은 혼동어에 먼저 갈게요. reliant. 자, reliant는 자꾸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자꾸 나한테 기대면 싫죠. 그래서 의존적인 사람이 reliant라면 reliable은 막 믿을 수 있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형용사.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dedicated가 헌신적이고 reliant를 쓰면 어떻게 되니? 헌신하는데 자꾸 막 의존하는 직원은 아니겠죠. 믿을 수 있는 사람 됐습니까? 서비스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reliable 써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형용사 이제 보네요. unfavorable인 원래가 favorable, 유리한이라는 뜻에서 unfavorable인 불리한, 여건이 안 좋은 어디어디 불리하다 할 때는 be unfavorable to 영사입니다. 우리 팀이 불리해. be unfavorable to our team. 됐죠? 날씨 앞에도 쓰여요. despite, 불구하고 안 좋은 날씨가 unfavorable weather 또는 severe weather 이런 게 있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multiple 가겠습니다. multiple은요. 최근에 많이 나와. various랑 얘네가 중요한 게 멀티플은 다양한 이란 뜻이야. various도 다양한. 중요한 게 뒤에는 복수명사 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났냐면 뒤에 단수명사가 있었어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인데 선택지 멀티플 오답이죠. 뒤에 복수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됐죠? 이것도 알아도 several. 자, several도 뒤에는 복수명사. So several이나 various나 multiple 뒤에는 복수명사 오는 거 꼭 알아두고요. 이렇게 유형 나왔습니다. 이것도. 넘버 오브 뒤에도 복수명사. 우리가 쓸 때도 3월달 문제. 제가 요즘에 3월달 문제를 이지톡에서 풀고 했거든요. 그래서 3월달 문제가 자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거 찾는 게 낫습니다. 이거 못 쓸래? 넘버 오브가 많은. 이것도 뒤에 복수명사를 단서로 명사 복수형 S 붙은 점검.
품질 검사들 이걸 찾았어야 돼요. 됐죠? 다 이지토익에서 풀어요. 그래서 이지토익이요. 예, 우리가 기본만 위해서 가장 어렵지만 그만큼 어려운 만큼 문제를 많이 푸는데 그만큼 우리가 700점 이상의 인증샷 후기가 가장 많은 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바짝해서 700점까지 만들기 원하는 분들은 이지토익에 또 와주시면 되겠고요. 예, 또 홍보를 했네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복순형 써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State of the art는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인데요. State of the art. 이것도 우리 자꾸 3월달 게 자꾸 기억이 나네요. 2012년도 3월달 문제에 보기가 아닌 그 예문에 났었어요. By implementing 해서 최첨단의 기술을 이행을 함으로써 예, 자꾸 기억이 안 날려도 자꾸 납니다. 우리가 최근에 3월달 문제 풀고 있거든. 자, State of the art는 최첨단의 라는 형용사고요. 주로 시스템이나 아니면 기술 같은 것들이 붙어서 됐죠? 최첨단 시스템을 개발하다. So state of the art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또 나오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무료 강의를 다 마무리해봤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에 이거 자료만 잘 보시고 가셔도 어휘 시험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떤 거 볼까? 우왕좌왕 그 갈팡질팡 망설이지 마시고 이 어휘장들 잘 공부해서 가시고요. 토익 시험 잘 보시고 예, 전 또 다음 무료 강의 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